우리나라 옛 이야기. 금덩이보다 큰 아버지 사랑.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세 아들과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덩이는 누구든 갖고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그런 신기한 금덩이였답니다. 우리도 저런 금덩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자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정작 금덩이를 갖고 있는 부자는 걱정이 태산이었답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셋인데 금덩이는 하나뿐이니 사랑하는 세 아들 가운데 누굴 주느냐 그 말이지요. 큰아들은 앞으로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다가 초상의 제사도 지내야 하지요. 둘째 아들은 형을 받들고 동생도 아끼자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또 막내 아들은 나이가 어리니 부모가 죽고 나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금덩이가 하나밖에 없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부자는 안주나 서나 차나 깨나 금덩이를 어떻게 나눠줄까 하는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자는 아무도 모르게 금덩이를 가지고 금방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 금덩이와 무게가 같고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은 것으로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 금덩이는 이제 세 개가 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다른 아들들 몰래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애야, 이 금덩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게 줘야 될 것 같구나. 그러니 조상들 제사도 잘 지내고 동생들도 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큰아들은 무척 좋아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도 흐뭇했지요. 며칠 뒤 부자는 둘째 아들의 살며시 불렀습니다. 둘째야, 네게 금덩이를 주겠다. 넌 위로는 형을 돕고 아래로는 동생을 보살펴야 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네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고맙습니다, 아버님. 비밀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막내야, 금덩이를 가져라. 형들은 이제 다 컸으니 걱정이 없다만 어린 내가 혼자 남겨질까 봐 걱정이구나. 그래서 이 금덩이를 내게 주는 것이니 절대로 금덩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고맙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어요. 이렇게 하여 부자는 세 아들 모두에게 금덩이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좋아하니 부자도 아주 흐뭇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 몇 해 지나지 않아 부자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금덩이를 어느 아들에게 주었는지 몹시 궁금해했어요. 그야 큰아들에게 주었겠지. 맞상준이 당연하잖아. 아니야,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지도 몰라. 아, 둘째가 잘 돼야 형도 돕고 동생도 보살필 거 아닌가. 그러니 둘째야. 아니야, 막내 아들에게 주었을 거야. 형들이 장가가면 제 마누라 제 자식뿐이지 어디 동생 생각하겠어? 그러니 막내가 불쌍해서 막내에게 주었을 거야. 정말이지, 모두 맞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큰아들은 동생들 앞에서 금덩이를 자랑했습니다. 얘들아, 이 금덩이 좀 봐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주신 거야. 난 이제 부자가 되었어. 어? 이상한데? 나에게도 금덩이를 주셨단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이지? 내게도 주셨어.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도 금덩이를 가지고 나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 개가 모두 같았어요. 어쩐 일이지? 금덩이는 분명 하나였는데. 세 아들은 금덩이를 가지고 마을 어른을 찾아갔답니다. 금덩이 세 개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무엇이든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던 그 마을 어른도 진짜를 가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엔 반드시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거야. 마을 어른은 판결을 며칠 뒤로 미루고 세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마을 어른은 세 아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거라. 진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지? 예! 그렇다면 10년을 기다려보자. 그때 잘 사는 사람은 진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니 자연히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게 아니겠니? 듣고 보니 마을 어른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때부터 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만 자기가 가진 금덩이가 진짜로 밝혀질 테니까요. 세월이 흘러 마침내 10년이 지났습니다. 세 아들은 열심히 일한 덕택에 모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세 아들을 보고 마을 어른은 활짝 웃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금덩이는 모두가 진짜다. 예? 세 아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마을 어른이 다시 말을 이었지요. 아버님은 너희들이 금덩이 때문에 서로 다툴까봐 똑같은 것을 세 개 만드신 것 같다. 그리고 진짜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모두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자, 이제 너희 아버님의 깊은 뜻을 알겠지? 그러니 앞으로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열심히 살도록 해라. 세 아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의좋은 형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